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7페이지 권리의 종류입니다. 1번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권리의 분류에서 지배권, 절대권이 나오죠. 지배권의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청구권, 상대권이 나오거든요. 제가 기초 개념 정리할 때 설명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물권과 같은 권리는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과 같은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고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죠.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어요. 소유권,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뒤지게 맞을 우려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물권은 절대권이고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임차권도 공부하고 전세권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공부해 시작할 때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공부해요. 왜요?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요. 따라서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위하지 않고요. 직접 바로 행사하게 되고요.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해당법을 들어왔을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우리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어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지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나가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하지 않고 바로 을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러냐? 아니에요. 이 각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 을이 이 무효인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갑에서 병으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을은 뭐냐?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뭐는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직접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위에서 행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대위해야 되느냐 직접 행사하느냐가 시험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 분기점에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준은 뭔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굳이 대위하지 않고 바로바로 청구한다.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만약에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 대위에서 행사해야 된다.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8페이지 3에서 뭐가 나오죠? 형성권이 나오죠.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이 나와요. 일방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권리의 변동이 생긴다.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은 결국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권리 변동 효력을 가져오게 되는 권리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규제 보시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권리, 생기는 형성권입니다. 자, 동의권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친권자는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친권자가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동의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취소권.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웁니다. 그죠? 자, 물론 취소하기 위해서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추인권. 추인권이라는 것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받아들이는 거겠죠? 물론 추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권도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상계권,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린 거 우리가 상계라고 하는 거죠. 제가 1억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안 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놈한테 1억을 줄 채무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물론 상계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상계권도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계약의 해제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물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해제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요. 해지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개념이 잡히면서 자동으로 외워져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판결로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있죠.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자, 채무자가 동갑기 실어서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물론 그러한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채권자 취소권도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지만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청구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민법을 끝까지 다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때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각종 매수청구권은 싹 형성권이다. 뭐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든 건물 매수청구권이든 모든 매수청구권은 싹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증감청구권이다. 증감청구권도 형성권이다. 뭐 전세금 증감청구권이든 차임 증감 청구권이든 모든 증감 청구권은 싹 뭐예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또 이제 많이 끝나죠. 세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인지 이유들은 다 우리가 해당 부분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도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각종 소멸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모든 매수청구권, 모든 증감청구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모든 소멸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항변권이죠. 항변권. 자, 항변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한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죠? 규제하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죠.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이죠. 자, 연기적 항변권이 뭐가 있나요? 첫째,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5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현찰 박치기잖아요. 따라서 매매 대금을 주고 자전거를 인도받는 것은 동시해야 되는 거죠. 지는 50만 원 안 주면서 자전거 못 주겠다라 자전거 달라고 지라고 그러면 네가 돈 줄 때까지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이고 물론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막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50만 원 줄 때까지. 그러니까 뭐죠?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자, 보증인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안 갚으면 대신 돈 갚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최고라는 말은 뭐야? 최고. 독촉, 촉구입니다. 자,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요구한다면 네가 채무자에게 최고 할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연기적 항변권. 또 아니면 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보증인이 갚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안 갚는다 그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안 갚는다라고 돈 달러 가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볼 때까지는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보증인의 검색의 항변, 인터넷 검색입니다.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이것도 뭐죠?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상속의 한정성이죠.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으로 한도해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한정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영구적 항변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형성권이 아닌 것은 3번 채권자 대위권이죠. 이거 그냥 총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대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채권이고 총권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취소권, 상계권, 약정, 해지권 다 뭐죠? 형성권이고 매매 일방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으로 이해됩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2번 권리의 기타 분류에서 절대권, 상대권, 물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절대권. 채권과 같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한다. 넘겨보시면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일신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할 수 없거나 상속이 안 되는 권리 우리가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요.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인데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인 거죠. 또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이 있어요. 원본 채권이 있어야 이자 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본 채권이 뭐예요? 주된 권리고 이자 채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종된 권리죠. 4번 기대권, 다른 말로 희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 우리가 기대라고 그러잖아요.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1억이 없는 거죠. 다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권리 충돌과 경합이 나옵니다. 자, 권리 충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권리의 충돌이 돼서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권리들 상호간의 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문제 편할 때 편해요.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권리 열등한다.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세 번째, 채권자 간이점, 채권 간에는 평등하다. 채권 간에는 우열이 없고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외만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물론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제한물권인 전세권은 나중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들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수와 상관없이 항상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채권은 상대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고 성립 순수와 상관없이
채권 간에는 평등하다. 다시 말하면 먼저 돈을 빌려줬다 해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하게 돼서 재산을 나눠 갖게 되면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받게 되는 거죠. 2번 권리의 중첩해서 양가리 위반에서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경합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가 여러 개예요. 근데 어떤 권리들 중간에 행사하게 되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이거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합된다,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 형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갑은 을에게 그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받든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받든 어떤 중간에 반환받으면 그만인 거죠. 우리가 권리의 경합인 거예요. 그래서 갑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권리의 경합인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궤 경합입니다. 법적 경합이죠.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개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요? 특별법이 우선하고요.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법규의 경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이 뭐가 우선합니까? 상법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사에 관한 관습법이 있었죠? 상간수법도 있겠죠. 우열은 이렇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시험이 나왔는데 성문법은 민법보다 상간수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하나의 법률 분쟁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특별법 우선합니다. 그래서 상법과 민법만을 따지게 되면 상법이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지만 무엇도요? 상간습법도 민법에 대해서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요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경우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갑은 을은 갑에게 민법에 근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국가공무원이라면 이제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해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있다면 뭐만 적용이 됩니까? 민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국가배상법만 적용이 돼요. 뭐 때문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제2절 권리의 행사 의무 등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들어가게 되네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